승하해운이 2년 전부터 진행한 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승하해운은 26일 18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을 대선 조선소로부터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흥하 램차방으로 이름 붙은 신조선은 흥하해운이 추진한 세척의 방콕막스 신조 프로젝트 중 마지막 선박입니다. 신조선은 중국과 태국을 잇는 항로를 취항할 예정으로 다음 달 2일 인천항에서 처녀 출항에 나섭니다. 이로써 흥하해운은 영업력 강화를 위해 2년 전부터 진행한 컨테이너선 운항선대 개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이후 일본 교쿄 조선과 우리나라 대선 조선에서 1000TEU급 안팎의 신조선 6척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1000TEU급 선박들은 한중일 노선의 용선을 대체 투입됐습니다. 이 밖에 화학제품 운반선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6척을 잇따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5월 추가로 2척을 발주하는 등 선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